아드렐라닌과 엔돌핀을 분출시키는 라디오 버라이어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되는 기상천외한 쇼. 노약자나 심장이 약한 분, 임산부, 요실금 환자들은 청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의 원맨 쇼. 김장훈의 당신도 퀴즈와. 자, 전국에 계시는 자. 당신도 퀴즈와 팬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 퀴즈 왔습니다. 최고의 코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 도대체 왜 퀴즈왕을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너무나 지금 이, 정말 이 여러 가지 막 그 원성이야. 원성이 하지만 네. 민심은 천심이죠. 그렇죠. 저희는 정말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네.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 퀴즈하자 합니다. 야, 마이크 들어오기 전까지는 라디오 죽여버리고 싶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는데. 아니, 유희열 씨 좀 죽여버리죠. 저는 라디오는 사랑하는데. 아, 그렇죠. 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라디오 죽이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오늘 같은 날 네. 연장전 끝나고 야구. 여기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 오늘 해야 되거든요. 무승부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두산 무승부.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두산 화이팅. 예. 자, 오늘도 당신도 퀴즈왕 전화 두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룰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761-1812. 761-1812. 그, 예.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절박함이, 얘 느낌이 전화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금 첫날의 사태가. 761-1812. 제일 무섭습니다. 저도. 제발 전화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첫 회 때. 라디오 퀴즈왕 코너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화 안 온 사태는. 저희 괜찮거든요, 사실. 나름 괜찮죠. 예, 요즘에 2009년 예능 유망주, 유희열인데, 블로그 검색 1위, 2위. 개그맨 뺨 때리는. 개그맨 뺨 때리는. 진짜. 야! 자, 761-1812, 761-1813 회선 두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 방식이 또 약간 저희들은 항상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 룰을 좀 바꿨습니다. 아, 어떻게 바뀌었나요? 1인 전화 연결하여. 네. 옷을 벗어. 아, 네. 연결하여. 네. 괜히 부시럭거려요. 관심 끌려고. 아니, 진짜. 그게 아니고요. 1일 전화 연결하여 연속적으로 퀴즈를 푸는데. 아, 한 분과? 예. 네. 시간 제한. 네. 5천에 맞추지 못하면 문제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요. 네. 그리고 한 문제 맞출 때마다 상품 CD 한 장 증정. 어? 세 문제 맞추면 CD 세 장 확보. 아, 세 문제까지 맞추세요? 세 문제를 맞추면 도전의 기회를 주고. 어휴,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도전에서 그 뻥 튀기는 거죠. 네. 네 번째 주제 맞추면 상품 김치, 향수, 전기요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전기요 이거 보국전가. 고국이죠. 맞지? 김치.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김치, 향수와 죄송합니다. 전기 요중에 네. 세 가지가 굉장히 다 알찹니다. 어디 거예요? 굉장히 알찹니다. 네. 이게 그 저희들이 보통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여성용 무슨 화장품 세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터벨트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데. 저희는 김치. 향수, 전기요. 아, 그 전기요에서 네. 향수 뿌리고 김치를 먹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CD 들으면서. 전기요도. 좋습니다. 전기요도. 저희 정일서 PD가 네. 김치 향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아주 약하다. 그래서 전기요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세배 오셨어요. 자, 그 보리. 네. 보리를 훔쳐오셨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이 중요한 건요. 자기도 창피한 거야. 굉장히 부끄럽죠. 만약에 도전해서 네 번째 문제를 틀리게 되면요. 네, 다 날아가? CD 상품까지 모두 없던 거랍니다. 다 날아가. 그게 예전에 그 한알에서 닦아먹기구나, 공개할 때. 그렇죠. 49년하고 50년인데. 아, 한알에서 닦아먹네요. 자. 네, 전화번호 한 번 더. 761-1812. 761-1813. 자, 두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이니까.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누구세요? 네, 저는, 네. 저기, 일산에 사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아, 일산. 김지은 씨. 일산 쪽에. 일산 무슨 동이세요? 네. 일산 아니고요. 일산 네. 옆에 행신동이라고 합니다. 아, 행신, 알죠. 알죠. 네. 능곡이 있는데. 네, 거기서, 네. 행신지구시구나. 네, 아시네요. 네. 어머님 저번에 그 분양받으려고 해서 떨어졌거든요. 아. 못내 아쉬워하셔가지고. 지은 씨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저 지금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 아, 네. 취업 준비 중.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너무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옆에 김정훈 씨랑도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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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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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그, 부끄럽게 반갑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자, 룰 규칙 잘 들으셨죠? 네. 세 문제 맞추시면은 CD 세 장 확보고요. 마지막 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까지 맞추시면 김치, 향수, 전기요 중에 하나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1단계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1단계 네. OX 퀴즈입니다. 1단계부터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갈 공명의, 공명의 성은 제이다. X. X? 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야, 이거 어렵잖아요. 네, 저는 제갈공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 예. 외자인 줄 알았어요, 외자. 아. 제갈공, 예. 명. 어. 그, 성은 뭐죠? 제갈이죠, 제갈. 제갈이죠. 아, 그렇습니다. 제갈을 물린다 그러잖아요. 알고 계셨죠? 네. 저요? 진씨, 알고 계셨죠? 진씨? 예, 예, 예. 주무시지 마시고요. 예. 자, 2단계. 집중해 주십시오. 예. 집중 좀 해주세요. 예. 자. 지금 저희랑 통하잖아요. 예. 라디오입니다. 예. 이거 안 하면은 TV가 아니라서 되게 이상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2단계 문제. 자, 2단계. 2단계 문제 내주시죠. 제가. 아, 제가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자, 지윤씨. 네. 듣고 계시죠? 아, 네. 집중해 주세요. 아, 라디오예요, 네. 라디오.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뭐가 웃겨요? 저희가 한 게 없는데. 그럼요. 2단계입니다, 2단계. 예. 문제는 자, 다음은. 예. 이 나라의 화폐 도안으로 쓰이는 소재입니다. 네. 어느 나라인지 알아맞혀 주세요. 아, 이거 어렵다. 자, 객관식입니다. 꽝, 두루미, 국화, 오동나무. 요런 나라 있어요, 요런 나라. 꽝, 두루미, 국화, 오동나무. 1번, 필리핀, 2번, 중국, 3번, 태국, 4번, 1번. 5초 시간. 예? 4번? 4번, 네. 몇 번? 몇 번? 4번. 4번? 4번, 어디요? 4번 어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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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라면 이거 찍었는데. 오. 아, 지은씨. 네. 김정은의 원맨쇼 중에 당신도 퀴즈왕 좋아하셨나봐요. 아, 이거 전화 100번도 그랬어요. 아, 진짜요? 진짜. 네. 아, 이게 굉장히 열띤 참여가 있었군요. 있었구나. 네, 연결이 안 돼요. 아, 그래. 지금까지 그럼 또 여러가지 그 시사상식 같은 거 공부도 많이 하셨었겠네요. 아니, 뭐, 그렇진 않고. 네. 아, 요즘에 다시 그 홍영기 퀴즈백과가 잘 팔린다고.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그거 샀다가. 아, 그런 책 있죠. 바이블이죠, 바이블. 바이블이죠. 자, 3단계 문제. 예. 3단계 문제. 김정은 씨가 내주시죠. 네. 자, 어렵습니다. 네. 생활 물가가 다음과 같았을 때는 언제일까요? 자장면 한 그릇 50원. 야. 목욕료 60원. 한우 쇠고기 600g에 300원. 지금 뭐 한 2만원쯤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발료 180원. 어렵습니다. 요게 어느 시절인지. 네. 자, 1번 1968년, 2번 1978년, 3번 1988년, 4번 1998년입니다. 68년부터 78년, 88년, 88, 98년. 네. 5초의 시간이요. 이거 틀리면은요. 네. 앞에 선물 날아가나요? 아니요. 아, 여기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예. 네. 네. 차라리 이게 나아요. 1번, 1번이요. 1번. 1번 1968년? 예. 네. 오! 이게 초태, 야, 진짜 이게 지식층들이 많이 듣는구나. 야, 그렇습니다. 사실 위험하셨어요. 5초 내에 대답 안 하면 그냥 틀리는 거거든요, 사실. 아, 근데 지금 씨가, 잠깐만, 이거 틀리면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 시간을 건 거야. 재치가 있어, 재치가. 오우. 답답하시네요, 지금 씨. 네, 재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칠국을 먹고 싶네요, 갑자기. 지금까지 CD 세 장 확보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도전하시겠어요? 김지은 씨는 과연 새 가슴일까요? 아닐까요? 아, 그럼요. 여기서 남자답게 한번 도전하시죠. 남자답게. 이게 CD 세 장이에요. 네. 4번 문제 맞추면 향수나 김치나 그것도 주는 거고. 다 주는 거고. 다 버퍼드리죠. 틀리면 CD까지 날아가는 거. 저희는 뭐 하냐면 돕니다. 어, 이게 선물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네요. 버퍼요, 버퍼. 네. 네. 자,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도전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4번 문제 정말 더럽게 어렵습니다. 야,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단계 문제. 저희가 제일 강점을 보이는 거죠? 유여 씨나 저도 이 문제를 내면서도 풀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영어 문제죠. 영어 문제입니다. 네. 자, 다음 노래를 듣고 대답을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t You Can 되었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곡이 이 곡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뜻인데요. 예. 이 팝송 가사에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제 Best That You Can Do가 주절이죠. 네. 주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살짝 그 지금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이 팝송 가사에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말로 대답을 해주세요. 주관식입니다. 5초의 여유 드릴게요. Best That You Can Do? 그 다음 거겠죠? 네. 이거 안티 많이 생기겠다. 잠깐만. 쉬어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 갑자기 짜증, 아니, 근데 저희가요, 집중하시죠? 지금.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청취자가. 아,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한숨도. 이게. 지은 씨가 지금 순간적으로 본성이 나오셨어요. 심성이. 너무 어려워. 아니, 근데 왜 이걸 모르셨죠? 지금 안 들리는데, 잘.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 주파수가 잘못된 거죠. 89.2로 나갔나? 이게 The best that you can do is fall in love라고 마지막에 그래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fall in love이다. 그렇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아쉽죠, 지은 씨. 네. 네, CD 세 장 날라가셨습니다. 근데 지은 씨. 네. 저는 그런 위로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복걸복이다. 여기서 건식하시는 것보다는 또 이런 거를 갖다가 또 네. 발전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도. 아니, 제가, 글쎄요. 제가 이거보다 더 센 거 드릴게요. 뭐예요? 네. 뭐요? 제, 김정은 씨, 김정은 씨 CD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뭐 괜찮아요. 아니. 제 거 절판됐어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처음 보네요. 괜찮아요도 됐다는 괜찮아요 있죠. 괜찮아요. 아니, 감사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은 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문제 수준이 4번 문제에서 확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자. 4번도 사실. 어떤 저희 제작진의 의도가 보입니다. 선물을 절대 안 주고 싶다는. 그러니까 그 전기호를 가져왔는데 네. 태클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전기호도 봤더니 한 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럴 때 4장 정도 준비하는데 단 한 장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분과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한 사람밖에 또 전화 안 왔어요? 저기 오늘 저 뒤에 것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분량이? 지금 25분이에요. 지금 35분 남았는데. 그걸 스태프들이 잘 저걸 해야지. 왜 그래, 자꾸. 야, 이게 오늘 원맨쇼의 메인 코너인데, 여기서 지금 난항이 확 생기면서.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과 청취자를 함께. 청취자를 막 화내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거 뭐 이미지 안 좋아지고 우리 안티쇼로 그래 오늘 왔다 자 왔어요? 자 연결됐습니다. 자 두 번째 분과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깜짝이야. 저기 그 수학에서 코를 조금만 대시고 콧바람 들으시고 되게 섹시하시네요. 무슨 이거 무슨 소리죠? 진짜 저번 김정은 씨 표현대로 음성에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 힘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분들 많아요. 자, 본인 누구세요? 네, 저는요. 네. 염창동에 사는 김연정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왜요? 가시 봐, 이거 심었나요? 네? 아니요, 너무 전화가 안 와서 혹시 이분 아나운서 성분이시잖아요, 지금. 목소리 톤이 12시 뉴스 때 5분 나와서 AM에서 하시는 그분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성함 저희가 네, 다시 한번 네. 네, 김연정이요. 김연정 씨. 연정 씨. 네. 염창동에 사시는 네. 우리는 그냥 믿고 갑시다. 아, 그래요. 주는 마음만 생각하자고. 알겠습니다. 연정 씨 하고 계시는 일은요? 예, 저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여기서 네. 하는 일은요? 아나운서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34이요. 34.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진짜 아이들 이쁘죠, 연정 씨. 네, 너무 예뻐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애들은 애들이죠. 애들은 애들이에요. 예? 네? 연정 씨. 지금? 저 너무 좀 까불어요. 김정 씨가 뭔가 사심이 담겨 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왜? 뭔가 느낌이. 아니, 지금 좀 업데이트를 야구장 갔다 와서. 아, 그런 거죠? 아니, 연정 씨가 참 너무 얼굴 안 뵌데도 아이들 네. 가르치는 게 너무 어울리십니다. 아니, 결혼은 하셨어요? 아직이요. 아직은. 연정 씨. 네?
저랑 같이 가르치실래요? 아들한테 위험한데. 아, 너 이미지가 그렇게 됐구나. 연영 씨, 이 방송 자주 들으세요? 네. 김정은의 원맨쇼 좋아하셨나봐요. 그럼요. 지금까지 했던 김정은의 원맨쇼 여러 코너들 가운데서 뭐가 제일 좋으셨나요? 마술이요. 그게 이 청취자들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부끄러워하는 프로였는데.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거를 마술을. 다시는 하지 말자고 제가 막 집어던졌거든요. 김정은 씨 울고 가고 그랬어요. 유현 씨가 이거 다 짠 거거든요. 제일 좋아요. 자, 김정은 씨 그 컴퓨터에 보면 이 원고가 앞으로 1년치가 남아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 연정 씨와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정 씨 진짜 한번. 룰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바로 문제 갑니다. 1단계 문제입니다. 네. 우리의 전통 놀이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 할 수 있는 놀이는 1번 예. 씨름, 2번 가마타기, 3번 처전놀이, 4번 줄다리기. 5초에 여유드립니다. 1번이요. 1번. 1번. 씨름. 야. 아우, 가볍게 맞추시네요. 한 방에. 네. 가마타기는 몇 명이 하나요? 가마타기요? 예. 모르겠는데. 어우, 그, 정확히 얘기하면 48명이 합니다. 가마타기요? 예, 예. 세 명 아니야? 두 명이 팔 이렇게 한다는 거기 다리 끼고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게 조를 한 수백 개 짜거든요. 그렇죠. 네. 그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렇죠. 차전놀이는 129명이 하고요. 그렇죠. 줄다리가 473명.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청에서 네. 이렇게 또 저희들이 만들어. FDA. 네, 그렇습니다. 맞나? 자, 2단계 문제. 문제 하나 하시죠. 네, 아, 제가 문제 하나 가겠습니다. 문제나요? 네. 네. 잘 들으세요. 네. 잘 듣겠죠? 그럼 아니면 전화하셨는데. 예. 라식 수술은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눈에 이것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아, 어렵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답을 얘기할 뻔했어요, 저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각막, 2번 망막, 3번 수정체, 4번 쌍꺼풀. 5초의 여유 드립니다. 1번이요. 1번? 1번. 1번? 네. 각막? 잘 찍는다! 아, 연정 씨 진짜. 연정 씨 근데 원래 음색이 그러세요? 네? 원래 지금 아이들한테도 그러세요? 네, 좀 그래요. 아니 이게 음성이 거의 애교가. 근데 아이들 할 때는 톤이 되게 좀 가르치면 높거든요. 그렇죠. 네. 주먹 뭐 집중 세 번 시작. 짝짝짝. 집중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얘들아 그냥 일로 와. 요. 선생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이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 자, 3단계 문제입니다. 네. 자, 문제 하나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네. 연정 씨 잘 들으세요. 네. 저랑 같이 가르쳐. 자, 문제였습니다. 자, 에멘탈, 이게 뭐야? 에멘탈 맞아? 예, 네, 에멘,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야? 에멘탈 치즈 있어요. 치즈예요? 예, 네, 네. 치즈 이름입니다. 자기는 보시죠. 제일, 뭐, 거의 아직 김치 대신에 먹어요. 에멘탈 치즈, 에탄올 치즈랑 같이. 아, 방치즈 먹으면서. 예. 에멘탈 치즈 같은 두꺼운 치즈에 구멍이 생기는 주 원인은 발효 중에 이것이 발생하여 기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질소, 2번 이산화탄소, 3번 이길소, 4번 쥐. 답은 5초에 여유 드립니다. 1번 질소, 2번 이산화탄소, 3번 이길소. 1번. 1번 질소. 1번 질소. 아, 하지 말자. 이거 진짜, 이거, 욕만 먹고 되는 게 뭐 있어요. 아, 이거, 저기. 반응도 굉장히 안 좋아, 지금. 네,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예의를 지키잖아요. 근데. 반응이 나쁜 놈들이래요. 네. 나쁜 놈들. 자, 연정 씨. 네. 연정 씨. 네. 미안해요. 답은 이산화탄소였어요. 네, 둘 중에서 헷갈렸는데. 그래서 제가 질소, 이길소 이렇게 사실 수소를 바꾼 거거든요, 맞추시라고. 자, CD 두 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차라리 이게 낫네요, 아까 목에. 지민 씨 세 개 맞추고, 허당이야. 그렇구나. 그렇죠. 두 개는 가네요. 두 개 가죠. 이야, 아까 그분은 다 맞춰놓으시고서, 김정은 씨 CD 꼴랑 한 장 받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좋아요. 예, CD 두 장 연정 씨 감사합니다. 좋은 CD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게 예. 감동이 있겠네 되면. 아, 다 되면 예. 이게 어느 날은 정말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4단계. 야 이제는 정규호가 가도 음악 듣나요? 아, 음악 들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음악 광고. 듣고 올게요. 저희 이래요. 막 3개 해놨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막
자, 아일랜드의 노래 My Girl. 세계는 지금쯤. 세계는 지금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가는 보통 붓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김 기자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나. 네. 김 기자. 네. 나.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32세 이색화가 메레디스 오스트롬은 뉴욕 출신으로
NYU에서 공부한 모델 겸 배우이자 화가인데요. 몸에 물감을 칠하고 캔버스 위에서 몸부림을 쳐서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 저도 인터넷에서 사진을 봤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던데요. 그렇죠. 네네. 이 여성은 듀란듀란의 키보드 연주자 닉 로즈의 옛 예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특별히 이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네? 아니 닉 로즈의 애인을 정말 이 자리에 야 이 자리에 정말 나오셨군요. 닉 로즈. 닉 로즈는 네? 코죠 코. 코. 그렇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롬 씨. 이 작품에,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Well, if I may say every time you throw mother may comes to me, yeah.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Oh. Yeah. yeah. That's it. That's it입니까? Yeah.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메르디스 오스트롬 씨가 하셨던 말씀은, 14살에 입문한 연애 세계에서 느낀 갈망과 절망과 환희,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모두 표현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네. 그걸 다 알아들으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분이 뉴욕 사투리가 강하시던데. 아, 그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 요런 톤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 잡혔고요. 아, 처음부터 역시 프로다우십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추상춘년. 아, 그렇군요. 아.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 영국인 커플이 마라톤을 하던 중에 결혼식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마! 두 사람은 네. 자, 지금 뭘 물어보셨죠? 네. 자, 영국인 커플이 마라톤을 하던 중에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자, 두 사람은 네.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던 도중에 네. 교회로 뛰어와서 혼인 서약식을 가졌고요. 아이고. 결혼식 후에 다시 뛰기 시작해서 네. 7시간 만에 마라톤을 마쳤다고 합니다. 왜 이런 힘든 결혼식을 계획했을까요? 네. 네. 남편이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을 해보자며 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내인 레이첼은 만일 다시 한번 이런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면 또 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 네. 아무쪼록 다신 결혼식 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삑사리. 그렇습니다. 마라톤 결혼식에서 특이하지만 그거는 조족지혈 세 발의 피죠. 아, 어떤 일이 또 있었나요? 인도에서는 개와 결혼한 7살째 소녀가 있었습니다. 꽥! 설마! 꽥!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네. 그 소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야. 네, 정말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그 개와 결혼한 인도 소녀에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와 결혼했습니까? 제가 번안을 해드려도 될까? 아니면 인도말로 그 소녀 얘기를 들어야 돼. 적절하게 알아서 해주십시오. 오베라 수아티우사 수아티우사 아간디 모르간디 네루 네루 소녀가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오메렘 수아티익사. 예, 알가한테 모르가한테 네루?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네루?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루, 이게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이 치아 하나가 이것을 본 마을 원로가 저주를 풀려면 개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소녀가 지금. 인도말도 알아들으십니까? 대단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좀 진지한 이 뉴스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돼지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돼지에 관한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돼지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 돼지들까지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급기야 영국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돼지들이 집단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돼지들이 어떻게 도주했을까 궁금한데요? 영국 요크주의 한 베이컨 공장으로 끌려가던 200마리의 돼지들이 베이컨 공장 앞에서 트럭이 전복되자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어흥.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유를 향한 도주였던 거죠. 아, 결국 그럼 그들은 자유를 찾았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러진 못했습니다. 아. 소방관들이 돼지들을 진압하기 위해 물을 뿌렸고 네. 결국 그들은 베이컨이 되었습니다. 아, 슬픈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한편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는 네. 돼지인 꿀꿀 타코시가 단식에 들어갔다고 자,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그 멕시코 돼지 꿀꿀 타코시와 여기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전화 안 받네요. 아, 저
전화. 아, 멀죠, 119가. 아, 전화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자, 꿀꿀탁구 씨, 돼지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왜 단식을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것도 번안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돼지의 음성을 그대로 듣겠습니까? 그건, 어떤, 마음대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 들었군요. 네. 돼지 인플루엔자의 진원지인 멕시코에선 꿀꿀타코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제가 들어봤더니 네. SI 공포가 확산되면서 네. 극도의 불안감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멕시코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두 음절이. 멕시코에 사는 돼지로서 이 사태의 통렬한 책임을 느끼며 단식으로 사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돼지인데도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네요. 네. 우리나라에도 SI로 의심되는 환자가 나왔는데요. 네. 아무쪼록 빨리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 어쨌든 조금은 살아날 것 같은 경제가 다시 주저하지 않도록 네. 이 일이 잘 마무리되고 SI 사태가 네. 조속히 현명하게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쯤이었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세계는 지금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저는 보조 DJ 열입니다. 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은평 창권의 중심, 거순동 네. 해피하우스입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식탁 늘렸습니다. 어? 식탁이 6개에서 더 늘어났네요. 7개입니다. 나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글로벌 은평 상권의 중심. 해피동 해피하우스입니다. 자리는 늘지 않았는데 직장은 하나 늘었다.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인가요? 7번 테이블에서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미란 씨! 장미란 씨가 보내주셨군요. 역도 선수죠. 책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주성춘 씨 목소리가. 이게 저는 이제 빨리 취향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메인 DJ 김재웅과 함께하는 해피하우스 리퀘스트는 김재웅과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페이퍼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부터 외치겠습니다. 면바 어때요? 국물 어때요? 자, 유부 어때요? 자, 첫 번째 장면은 C7번 대불 지금 공중에 떠 있죠. 네. 저분이 들고 계신다 지금 역도로. 대불에서 이런 유머. 네. 저희 해피하우스만의 자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코스모스 분식. 네. 이런 유머 쓰지 못합니다. 항상 그 어떤 규칙에만 짜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대본에만 의존하고. 틀에 박힌 진행.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코스모스 하우스는 곧 불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런 재치 있는 거 열군이 해줬잖아요. 어떤 거? 대통령 선거에 반대면 대통령 안진거. 저도 하나 치우고 갈까요? 아, 어떤 거가 있네? 이열 씨 열군 미소가 아름다워요. 어, 정말인가요? 미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소의 반대말이요? 네. 소미? 당기소. 자, 어, 난... 은평 유머의 중심 역촌동 해피 하우스입니다. 자, 메인 DJ 김재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페이퍼에 보내드립니다. 면판 어때요? 파무침 어때요? 자, 첫 번째 7번 테이블 허공에 있는 테이블에서 네. 천공의 테이블 네. 라퓨타. 자, 들어갑니다. 장미란 씨 네. 사랑이라는 것. 네. 며칠 전 집에는 가기 싫고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갔더랬죠. 수많은 커플들 사이에 끼어 혼자서 영화를 보고 있자니 제 모습이 조금 불쌍해 보였지만 그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은 기적이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28년을 살면서 그 기적은 쉽게는 안 생기네요. 사장님 나빠요. 이건데 이것도 갑자기 이거 이분이 들어왔죠 제가? 은평사의 중심! 해피 하우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절 좋아라 하지 않고 날 좋아라 해주는 사람에겐 제게 관심이 없고 저에게 기적은 생기겠죠? 사장님 나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 장미란 씨의 사연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것, 보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아서 루빈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야. 좋은 얘기죠.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노력은 생각이? 성적을 낳고 찍기는 기적을 낳는다. 어? 어느 수험생. 아, 어느 수험생 얘기를 했군요. 자, 두 번째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조디지 열에게 또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좀 리딩을 잘해야 메인 DJ로 꿰차고 올라갈 수 있는. 아, 저음 좋아요. 알겠습니다. 많이 걸쳐주세요. 자, 두 번째 사연. 네. 저의 보조디지 열 백그라운드 뮤직 흐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전환됐습니다. 어, 전환됐군요. 광주에서 이지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머리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 그럴 때 없으세요? 전 요즘이 딱 그래요. 답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자꾸 차일 필 미루기만 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누구나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가끔씩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해요. 나 혼자만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나 혼자만 이렇게 흔들리나 하고서요. 열 오빠, 김장훈 외 많은 가수분들이 부르신 고속도로 로망스 꼭 들어주세요. 자, 광주에서 이지혜 씨가 예, 보내주신 리퀘스트 사연이었습니다. 네, 음악 들어가나요? 얘기 좀 하나요? 아, 여기서
또 광주에서 이렇게 어렵게 올라오셨는데 저희들이 약간의 또 첨언은 해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예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 그 사연을 들으니까 영어 격언이 생각이 납니다. 영어 하면 또 저희 이 훈 DJ가 그 전공이죠. 전공. 네. 어 기프트인 시즌 있어 더블 페이버 더 니디. 아 필요할 때 주는 것은 필요한 자에게 두 배의 은혜가 된다. 아, 그럼 저도 한 수 치겠습니다. 예. A man that has no virtue. In 벌, 뭐, 벌충? 이드러긴 벌충. 이게 뭐, 벌, 벌충? 벌추. 벌추. 벌투? 벌투. In himself. 덕이구나, 덕. Ever envies virtue in others. others. 자기에게 덕이 없는 자는 타인의 덕을 시기한다. 네. 라는 뜻이죠. 결국 그냥 국어만 읽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지도 않는 영어로 제가 왜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해피하우스에 또 많은 분들 놀러 오셨고요. 또 이 두... 특히 그 바쁜 운동 중에 도와주신 장미란 씨. 아, 예.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들고 계신 책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 영상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인상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해피하우스에 이 마지막 또 신청해 주셨던 멀리서 오셨던 광주에서 이지혜 씨가 신청해 이지혜 씨. 주신 곡. 예. 김정은의 고속도로 로망스. 신나는 곡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여름이면 생각나는 곡. 예, 알겠습니다. 팥빙수와 함께 네. 고속도로 로망스를 함께 들으시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로망스 들으면서 여기서 해피 하우스. 오늘 저희들의 시간 어땠나요?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음은 저희가 신해철 DJ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준비된 구호를 함께 외쳐보면서 예. 오늘 해피하우스 마지막 곡 선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메인 DJ 김정은과 함께하는 해피하우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험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구호를 신해철 톤의 처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고요. 네. 망하면 막 나갑니다. 네. 그러면 바 어때요? 궁극이 어때요? 유북 어때요? 영화 속 잔잔한 감동처럼 퍼지는 감동 다른 순간도 놓치지 마오 따뜻한 바람과